제가 앞으로는 그 신문 비전에서 의료 신문하고 과학 기사 관련된 것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시간 문제인데 제가 이제 직전에 올렸던 신문 비전 15에서 의사들이 수술을 꺼리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손기술이 좋은 사람들을 의사로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 이제 의료 뉴스 중에서 외과 전공의를 그러니까 몇 시간을 채우면은 자격증을 주는 방식에서 역량 중심 교육으로 지금 전환해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행위 자체를 즐기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손기술이 있다라는 거에 좀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그런 수술을 잘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한테 수술을 맡긴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그 자존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뉴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집도를 100건 이상을 해야지 수용 기간 중에 집도를 100건 이상 해야지 적당하다 뭐 이런 답변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실력 위주로 자격증을 주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의대만 나오면은 되는 게 아니라 실력을 뭐랄까 꼭 필요한 교육을 할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간다. 물론 아마 의대 가면은 다 죽인 줄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도 어쨌건 역량 중심 수련 시스템이 특히 외과의에 수술 집도하는 사람들 여기 들어오고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좀 제대로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뉴스가 지금 떴어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또 얘기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 오늘 올라갈 건데 영상은 밤새 지금 컴퓨터가 속도가 느려서 그런지 오늘 올라갔을 텐데 어떤 뉴스냐면 의학교육협회에서 제가 그 서남대 쪽에 공공의료대학 그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제 의사 자격증을 따서 10년 동안 봉사에 가까운 활동을 채우고 나서 이제 알아서 활동하는 걸로 10년 정도 봉사하는 걸로 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의대뿐만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학비가 부족해서 애를 먹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의사는 되고 싶은데 의대를 갈 만한 학비가 없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지원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봉사도 하고 나중에 독립적인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의학교육협회 세미나에서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쭉 내려보면은 쭉 이거를 읽어봤어요. 한번 읽어봤는데 반대하는 게 이제 공공의료 시설을 더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 그게 더 돈이 더 많이 들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게더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가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공공의료 대학을 나온 의사들이 많아지는 게더 돈이 덜 들어갈 거라고 봐요. 연봉이 센 의사들을 공공의료 기관에 배치하고 하루에 환자가 조금씩만 와도 계속해서 그 월급이 나가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두 가지가 다 지금 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의료 취약 지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접근성이 오래 걸리는 곳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나는 이 사람들이 한국의학교육협회에서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교육이 제대로 안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우리가 공공의료대학이 설립이 된다면 우리가 나서서
교육이 제대로 될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저는 세미나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 컨셉의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케어를 싫어하는 의사들이 좀 지금 현재 여당에서 뭔가 하는 거를 좀 반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닐까. 좀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일단 넘어가자고요. 자, 지금 의대생들 중에서, 유전체 의학에 대한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유전자 치료, 후성 유전학이라든가. 그리고 이 이제 유전체 의학이 궁극적으로 바이오 의학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치료하는 의학적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대생들이 병원에 취직하는 게 아니라 IT하고 바이오가 결합된 그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유전체 의학에 대해서 세미나를 많이 듣고 있다, 관심이 많다, 이런 뉴스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알고는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집도를 하는 흉부외과, 비뇨의학과에 수술할 의사가 지금 계속해서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어제 제가 신문 비전에서 얘기한 것과 똑같은데, 인간에 대한 사랑, 실질적인 손기술, 그러니까 이게 점수 위주로 의대생을 뽑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몸은 피곤하고 돈이 안될것 같은데 안 가버리는 거예요. 전공의를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계속 보이잖아요. 이렇게 산부인과가 잘 된다고 그러면 산부인과라고, 산부인과 안 되면 또 거기 안 가고, 이런 경향들 아시죠? 성적으로 또 그거 끊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잔일은 많은데, 그렇게 큰 돈은 안 되는데, 이렇게 의사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전체 숫자가 부족한 게 아니라, 수술할 의사가 부족해지는 상황인 거죠. 이게 이제, 인류 애가,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한 의대생들이 많아지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빨리 인공지능 로봇이 발달하길 바랄 뿐이에요, 저는. 인간들의 그 이기적인 움직임이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자, 그래서 인공지능 신약 개발 관련된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지금 한국에서 10월 15일 날 서울 코엑스에서 AI 파르마 코리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한 신약 개발에서 성공하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 것이냐. IBM의 왓슨을 비롯해서 독일, 일본 등의 인공지능 신약 개발 회사들이 다 참여한다. 계속해서 이런 뉴스들도 지금 오고 있죠. 지금 제가 메디게이트라는 의료 신문을 보고 있는데 이 메디게이트가 좀 우파 쪽 신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걸러서 몇 가지 공유를 했고요. 어쨌건 매일매일 오기 때문에 이게 다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의료 뉴스하고 과학 뉴스 제가 열어보지도 못한 지금 이메일로 오는 신문이 거의 한천건 이상 있어요. 아무튼 열심히 좀 해봐야죠.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에.